전기요금 방법은 전기봉을 이용한 것인데 한 50cm 정도 크기의 본봉에 전선을 감고 그 전선에는 한 1cm 정도 전류가 흐르고 또 전류가 흐르지 않은 부분이 2-3cm 있고 또 1cm 전류가 흐르고 2-3cm 전류가 흐르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그것이 전류가 흐르는 부분은 불빛이 번쩍번쩍해서 시각적인 위압 격파를 주고 또 소리는 여름에 그 뭐 모기나 그 알살이 이렇게 전기에 부딪히면 딱딱딱 소리 나는 스파크 예, 그런 것과 같은 어떤 소음을 소리를 내서 청각적인 그런 위압감을 주고 그래서 그것을 옷 속에 그 살갗에 닿도록 해서 가슴과 등 부위를 집중적으로 대고 전기 충격을 줘서 한 5초에서 15초 정도 뗐다가 또 뗐다가 다시 뗐다가 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. 그럼 그래서 몸에 상처가 생기거나 그 아무래도 고압 전류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고 있으면 약한 화상이 생깁니다. 그래서 아마 제가 뭐 직접 보진 못했지만 볼 수 없게 했으니까 보진 못했지만 아마 대단히 많은 작은 화상들이 전신에 생겼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네.